이곳 명탄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주에 있는 명탄서원으로 사액서원이에요. 조선시대 선조 시대 때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액서원이지만 흥성대원군 시절에는 서원 철폐력으로 또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좀 한번 좀 돌아볼 건데요.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실까요? 이곳에 올라오니까 좀 신기한 점이 주변에는 어떠한 그 뭐 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다 공개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곳이 명탄서원인 이유는 현재 이 위치가 아니고 그 세종의 연기군에 있는 명탄 지역에 처음에 설립되어서 명탄서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네, 1950년대 해체된 그런 서원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 그런 한옥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죠. 이곳에서는 이제 공주의 위인 이명석, 이명덕 형제를 좀 기리는데요. 이명성이란 분은 이제 고려 말기에 이제 끝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명덕 그 형제는 조선 초기 4대왕을 섬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 지역의 위인으로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 서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저 뒤로는 또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충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전 안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비석도 있고요. 네, 문화재 자료로 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서원 같은 데 가면 벽을 완전히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 놓거든요. 네. 그런데 명탄서원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좀 살펴봤는데 이곳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 명탄서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조정으로부터 사액서원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았는데 그만큼 공주지역에 일대가 그만큼 하나의 중요성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짧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다음번에는 공주의 소식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